그 태어나서 목마른 사람 즐기면서 재미있는 삶을 살다 생활했으면 좋겠어. 자, 신발 신어. 고기 잡으러 간다. 예. 제 집 들어서 이제 옷 갈아입고. 지은이. 이제 아버지 어디 갈 거예요? 어디로 갈 거예요? 낚시야. 뭐 잡으러 가요? 고기. 아이들이 준비하는 사이 어디론가 바삐 가는 허참. 구웠쥬. 저기 사람 거 있잖아. 사람 거 없어. 저 왕이 있는 거. 왕 네 마리 먼저.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사는 것이 상식.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디에 쓰시려고요? 이거 내 단골집인데 이제 요걸 한 이 견질 낚시 하면서 네. 어디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살짝 낚시를 그냥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해서 잡아보는 거야.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. 손자들을 오늘 고생해 주. 그렇지, 내가 오늘 즐겁게 해주는 하루니까. 이제 손자들이 보면 안 될 텐데. 어? 이 매매 현상을 보면 안 되잖아요. 애들 몰라. 맞아요.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멋쟁이 허참에게도 이런 모습이. 여기는 제일 좋은 신발이 장화야. 슬리퍼 아니면. 아, 물에 들어갈 때는 슬리퍼 아니면은 그리고 저 거의 집에서는 장화로 신는 게 제일 나아. 또 얼굴에 알려지셔서 좀 복장에 신경이 쓰이시잖아요. 뭐 벌써 난 산 여기 내 여기서 생활한 지가 어머니 계시면서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부모님 아버님도 같이 계셨을 때니까 30년 거의 34년 지금 다 돼가 여기 오면 똑같이 그렇게 돼 밀집 쓰고 장화 신고 뭐. 방송할 때고 방송 내려하고는 시끄러운 소음 피해서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뭐 하다못해 피 뽑는 게 일이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할아버지시네. 야, 꼭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 마. 난 아저씨라고 불러라 그러잖아. 저 어릴 때는 아저씨 이랬어. 아, 근데 귀여워 죽겠어. 누구나 다 그렇지. 쟤들이 예를 들면은 조금 아직은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도 할아버지 댁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렇게 좋아했잖아.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우물가에서 등목도 해주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. 어? 공범. 공범. 아마트도 이건 발설 하면 안 돼.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여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물고기들만 골래 담은 허참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됐어 이제 됐어. 됐어요 됐어. 됐어 됐어. 저놈들은 몰라 지금. 고마워요. 여름을 즐기기에 딱 좋은 집 근처 강을 찾은 허참 가족들. 서봐. 피를 마셔봐요. 은주야. 뭐 우리 사이와 그 안에. 응? 둘째 따님이. 아, 둘째 따. 따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. 아닌데. 감사합니다. 엄마도 좀 닮았고 눈매는 좀 아빠 좀 닮았고요. 우리 집에 놀러 온 그 탤런트 부모는 아, 쌍꺼풀 수술 절대 하지 말고 그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응? 드라마로 나가라고 그랬어. 이렇게 예쁜 딸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다는데. 시집 갈 때? 시집 갈 때? 시집 가셨을 때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. 저요? 아니, 손가락 아빠도 그렇고 결혼식장에서도 근데 언제 나가? 저도 뭉클뭉클해서 울었죠. 아빠는 뭐 어렸을 때부터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우시고 뭐 이렇게 식사 예절 막 이런 거나 가족끼리 좀 뭔가
모여서 뭐를 하는 이런 거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방에 쏙 들어가면 뭐 이게 가족이냐 이러면서